우리 제주에는 뭐 알다시피 현안이 참 많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엊그제 오영훈 지사와 제주 국회의원 간의 현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이제 오지사 국회하고 사실 도정은 협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부처 설득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주도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장 이제 빠른 통로가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국장들은 지방정부니까 이제 지방정부 개념으로 보면 나라의 장관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국회를 오셔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자꾸 지역에 와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제주 도정을 보면은 잘 그걸 안 해왔던 게 사실이어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는 이걸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우리가 하기로 해서 사실 두 번째 한 거고요. 정례회 차원인 겁니까? 예, 정례회 차원에서 두 번째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지사가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우선 넣는 거죠. 그럼 뭐 하냐?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알았다고 해서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지사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자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주 있는 게 언론에도 공개되고 도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돼서 이런 일들을 서로 의논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는 이제 오늘 나온 그 지금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이 특별자치 문제 이거 좀 제대로 하자. 행정체계 뭐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하자. 다음 7단계 제도 개선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그 계속 그 법사위에 두면 되느냐. 그 국회의원이 좀 어떻게 설득을 해서 좀 빨리 좀 하자. 그 도지사도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행안부 장관이라도 만나가지고 좀, 좀 해달라 해서 20일 날, 이달 20일 날 만나신다 그런다고. 뭐 그런 일들. 그 다음 난방비 이거 또 지금 민주당에서 7조 2천억 월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결정 이전에 윤석열 정부 결정 이전에 제주도가 좀 선집행해라. 또 집행의 원칙이 어떤 거냐. 지사께서 딱 집행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일단 월동 한 이게 지금 대설 한파에 우리 브로콜리라든가 뭐 양배 전부 피해가 많거든요. 뭐 그래서 요이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피해 보상 전수조사해서 농림부에 이거 보내고 어떻게 받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좀 어떻게 할 부분이 없겠느냐. 이런 거. 농사용 또 어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이런 거 이런 문제들 다 해서 법 고치고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지사께서 이제 7가지를 정리하셔가지고 이건 좀 같이 노력하자 해서 어제 그렇게 하기로 또 밥도 이제 함께 얻어먹고 해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공항 얘기는 없었던 겁니까? 이공항 이야기는 어제는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 현안 중에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공항 얘기 좀 이어가자면, 뭐 이공항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송재호 의원께서는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안타깝죠. 너무 긴 세월을 이 하나에 정말 매몰돼서 우리 이거에 들어간 비용만도 얼마일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차제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첫 번째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2공항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보완을 해라 해서 이제 온 거고 국토부가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또 냈거든요. 그뭐뭘 보완했고 뭘뭐 이런 건 내용은 공개를 안 하니까 안타까운 건 이건 공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 나중에 다 알려질 거고 또 제주도에 세워지는 공항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항이어서 도민을 모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토부의 직무유기고 그건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환경부가 어쨌든 그걸 보고 부족하다 하거나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렇죠. 그게 흥행은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근데 환경부가, 됐다, 이만하면.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죠. 국토부 입장은 시작을 하겠다는,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국토부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주도의 공항인데, 제주도민이 이걸 결정하게 해줘야지 국토부가 권한을 자기네가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 모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제주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1번. 제주도민에게 알린다는 건 제주도민의 대표에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럼 제주도지사에게 또는 제주도의회에게 이걸 줘야지요. 그걸 안 주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는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네. 우리가 이 공항을 제주도민 여러분 이렇게 추진합니다 해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도민에게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의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지금은 와서 좀 해달라 그래도 안 합니다. 자꾸 이제 좀 이따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국회도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까막 눈입니다. 까막 어떻게 돼 가는지 자체가.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빨리 좀 해서.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을 만나자 해서 해도 장관께서 차일피일 바쁘다는 이유로 이거 안 만나고 계시거든. 이게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차제의 국토부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네. 네, 그걸 해야 되겠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저는 국토부가 제주도에게 보고하고 오영훈 지사께서 제주도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네. 결정 과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여 지나친 갈등이 또 발생할 경우는 총리실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총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국회도 당연히 여기는 개입을 해야 됐다고 그런 수순으로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신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동의를 할 경우를 전제로 그러니까 제2공항이 이제 들어선다는 걸 전제로 제2공항 입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성문 의원께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전제를 달았지만 제2공항에 들어선다면 성산포 입지를 가야 된다. 지금 하고 김원규 의원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세 분 국회의원께서 좀 입지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떠한 뭐 의견의 차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민의 의견도 그렇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항이 이렇게 늦어진 건 안타깝고요. 기왕 늦어진 김에 저는 이 공항이 시작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의 결정이 제주도민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시작부터가 저는 제주도민의 참여가 없었다. 처음부터 제주도민이 참여했으면 이거는 빨리 이루어졌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고 저는 이것이 추진되고 나서 앞으로 100년 내내 계속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그 개연성, 소지가 큰 사업입니다. 큰 정책이고. 그런데 제주도의 그 운명을 좌우할 만큼 이거는 아주 너무 대단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빨리라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도민에 대한 설명이. 예. 왜 이 저 지금 있는 우리 제주공항은 부족한지 정말로 부족한지 해결책이 없는지 부족하다면 제2공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세우는 게 맞는지 이런 원래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을 다 생략하고 성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시급한 검토 설명 이해 과정이 저는 단 몇 개월이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항 자체를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또다시 또 그 시간을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정이 되면 부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사실은 어려운 공항인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하잖아요. 이건 결정되면 내년으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지가 다른 데더라도 여기다 결정하면 제주공항 8년이나 이렇게 10년이나 이렇게 늦어져서 지금 해왔는데 이걸 또다시 기존 법으로 하는 게 그러니 제주공항 특별법 만들어서 합시다. 또 우리 특별법 있어야 거기에 조항 하나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해제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그리고 검토라는 게 막 새로 무슨 용역하고 설계하기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도 사실 이미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공항 확충 방안도 다 있는 거고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달라붙으면 뭐 한두 달이면 싹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